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운명도 결정되는데요. 네, 앞서 발표된 계획 초안에는 동서횡단철도가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남은 기간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과 당진, 예산을 지나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22.4km 노선입니다. 정차역은 모두 12개로 8개는 기존 역을 활용하고 나머진 서산 대산과 천안 독립기념관, 괴산과 봉화에 역을 새로 짓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6조 152억 원. 완공되면 시속 230km 준고속열차를 타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가 건설되면 생산유발 7조 570억 원, 고용유발 5만 1,500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은 300만 서명 운동에 나섰고, 충남과 충북, 경북 도지사들도 뜻을 모아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 초안엔 사실상 제외돼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선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 벨트를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신규 노선이 판정되어야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경북과 충북과 충남 640만이 연결하고 상당 정도 함께한다면 이 신규 노선을 지정될 기회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원동력, 큰 계기가 오늘 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